모자. 배 모자. 배 모자. 4년 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오지는 댄스 동아리 오지구영. 오늘의 입부 희망 학생을 소개할게. 한계 없는 올라운더, 무대 위 맹수, 치타 세계관 최고 학과 김채원, 살벌한 복근을 장착한 눈부신 청순 비주얼, 천사가 왜 여기 있을 거야? 카즈하, 출구 없는 귀여움, 어화둥둥 막내 각기, 유아 스스로 교육학과 홍은채.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스라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9일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진짜로. 진짜요? 저희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말 하신 거 아니죠? 우리 오지구 형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댄스! 댄스 동아리! 그럼 나는? 선생님! 네? 선배님! 아, 선배님! 선배님! 정답! 정답. 선배님 정답. 또 우리가 초면이지만 네. 말을 좀 편하게 해야 된다. 아~ 네. 바로 놓을까요? 저희 잘해요 그런 거. 네. 아니 나만 놓는다고. 아 그래. 아~ 그럼 같이 놔볼래?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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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그래. 나는 괜찮아. 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입부 테스트를 한번 할 거야. 누가 먼저 할래? 우리 막내가 먼저 하자. 아니 항상 막내가 있으니까 만언니부터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만언니야? 만언니는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만언니. 몇 살인데? 저 24살. 왜요? 나 한 16 된 줄 알았어. 16살이요? 24살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글쎄요, 브라핌의 김채원입니다. 어디 보는 거야? 방송인이라서 그래요. 제 오른쪽 얼굴이 좀 이뻐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게 입부 테스트다 보니까 손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 핸드폰 케이스에 맹구 콧물 있어? 아, 맞아요. 지금 제 폰 케이스가 맹구 콧물 이렇게 돌아가는 케이스. 그 콧물이 채원이한테 옮겨왔는데 닦아내도 닦여지지 않는 그 상황. 드롭 더 비트. 눈빛 봐, 눈빛 봐. 잡아먹는다, 잡아먹어. 찢었어, 벌써. 콧물 날리기. 아, 괜찮아. 이게 하고 나면은 현타가 많이 오는데. 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우리 그 CD 팀이 열심히. 콧물 합성해 주시나요?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야. 아, 콧물 날리기. 아, 무서워. 내 미래잖아. 우리 미래잖아, 미래. 여기 정말 쉽지 않다. 귀여웠기 때문에 입부 통과. 예. 얘네 봐, 또라이 거. 그래? 그래. 자, 우리 카즈하. 네. 안녕하세요, 레시아즈 카즈하입니다. 와. 오지구 형이 왜 들어오고 싶은 거야? 왜일까요? 여기 근처에 왔다가 재밌어 보여서 저기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혼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동생 다 있을 때 어떨 것 같아? 아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화나는 기분 드랍 더 비트. 화가 난다고? 화나는 기분을 기분을 카즈하 입부 통과! 감사합니다! 이 동아리 안 들어가도 되나요? 어? 은채야, 다음 뭐야? 준비해! 은채! 우리 은채! 은채는 왜 오지구 형 들어오고 싶어? 저는요, 학생 때 댄스 동아리 그런 커리어가 있죠. 어? 오! 그 거만해? 커리어를! 진짜 큰거다! 댄스 동아리를 했었어? 네! 오. 커리어가 있고 요즘 핫해 보여가지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여기를 접수하겠다 약간 네, 그런 느낌.
백구형을 끌어내리고 응채 선배가 되겠다. 나는 그런 팩이 너무 좋아해. 오케이, 너 이따 나랑 배틀이다. 새 학기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의 MBTI가 T일대. 아, T야. 서운한다. 야, 왜 그러냐? 나 T야! 아, T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 채연아. 안녕, 우리 채연. 친구 할래? 그래. 너 MBTI 뭐야? 나 T야. 은채까지 이쁘 통과! 드디어! 우리 인상 남자! 이쁘를 축하하는 짠! 청바지! 청바지! 뭐라고? 청바지! 정수는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지금 알았어. 진짜요? 청바지 옛날 거 아닌가? 저도 아는데. 르세라핌을 대표해서 이렇게 세 명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일 약간 제일 귀여운? 웃겨서.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제일 웃기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조금 멋있기도 하고 약간 카리스마도 약간 맞아 맞아. 이승현이 딱 그래요. 그런 센스도 있고. 맞아 맞아. 사쿠라랑 그럼 윤지희는 센스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아니 잘 있니 얘들아? 지금 정규 1집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활동 어때? 솔직히 이번 활동 근데 첫 정규라서 준비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수록곡 중에 자랑하고 싶은 혹시 수록곡 있어? 이브프 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 제목이에요. 제목이에요. 흐뭇하게. 놀이터 저희 무대가이. 맞아요. 첫 주때 활동을 보셨어요? 봤지? 그 놀이터에서 하는 놀이터? 놀이터 아니고 놀이터 돌아가지 않는 다들 놀이터라고 들으시더라. 놀이터? 그렇긴 해. 근데 그렇게 들리긴 해. 너는? 저는요! 저는 Fire in the Belly. 와우 진짜 신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나?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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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Unforgiven 이라는 제목인데 아 얘는 좀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점들이 있다면? 윤진 언니의 과도한 열정? 좀 과할 때가 있어. 맞아. 그 인스타 올릴 때 그런 거에 예민해서 이거 필터 있는 게 나나? 이게 없는 게 나나?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아. 그리고 윤진 언니는 자기가 예쁘게 나온 것만 우리한테 컨펌 받아. 그래! 맞아! 자기가 예쁘게 나오면 맞아. 와 우리 너무 예쁘다 오늘. 나도 그러니까, 별론데 나도 별론데 누가 맞는데 막 이거 올려도 돼? 막 이러는 거야. 딴 멤버는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예쁘다 자기가 다 예뻐 보이잖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아니 치킨볼만 나는 아이돌로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알려주는 춤을 좀 한번 춰보는 게 어떨까. 지금 오지구 형에서 이런 거는 처음이야. 한 번도 내가 춤 알려주고 한 적은 없었어. 맨날 배워서 내가 쳤었는데 한번 배워볼래?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와 에너지가 일어나. 네. 여긴 댄스 동아리다. 지금부터 하드 트레이닝.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니야 안 어려. 처음에 팔을 이렇게 쫙 올리고 오른팔은 밑으로 이렇게 탁 요거를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면 돼. 손가락 이렇게. 그렇지 다르다니까. 하나였는데 하나 하고 머리 딱 잡고 잡고 탁. 되게 빨리 잘 따라하죠. 세븐 에잇 원 투 3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이거 해요.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Drop the beat. 입덕 치킨으로 찍어주세요. 와! 보셨어요, 지금? 보셨습니까? 이게 리세라핌이다. 오, 지금 아 오지구 형이다!
방금 춘 이 핫썸머라는 노래가 사실 내가 만든 건데 이거를 백구 형 남자 아이돌 안무는 조금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 정말 인정. 리스라핌 인정. 인정받았다. 근데 재밌어요 춤이. 진짜 잘했어요. 뽕아치고. 아 밸런스 게임이 있다. 밸런스 게임 좋아요. 너무 좋아.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안무 잊어버리기 대 모든 가사 잊어버리기. 하나 둘 셋. 진짜? 춤을 잊어버리면 무대에서 뭘 하지? 아, 태연도 있고. 대형도 있고. 맞아. 대형 잊어버리면 이제 다 망쳐버릴 수 있잖아. 가사 잊어버렸다면 그냥 가사 만들고. 민폐인 거지 완전. 아니 가사를 실시간을 이렇게 멜로디랑 음악은 다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완전 그게 어쩌고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축하했고. 네 다음 무대는요 저희가 르세라핌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Unforgiven, I'm a villain, I'm a Unforgiven, I'm a villain, I'm a Unforgiven, I'm a villain, I'm a 신신대로 기억돼, I'm the villain, 나랑 좋아, 나랑 좋아, 나랑 좋아, Unforgiven, girl. I'm a villain. 저는 근데 화가 많나? 화를 그렇게 내진 않는 성격이라서. 잠깐만 이 질문을 채원이 말고 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왜? 근데 다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 정도 화는 내지 않아요? 전 사실 제 애정 표현이에요. 막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막 놀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화는 많이 없는데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너 놀리고 그러잖아. 극대노. 극대노? 극대노를 잘해요. 극대노가 뭐야? 혼잣말 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스타일? 리더가 되고 혹시 본인이 좀 더 화를 낸 적이 더 있다구나. 제가 지난... 어제 단톡방 일하래. 어제 단톡방에서 어제는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금요일에 했던 그 방송을 보더니 캡처를 근데 캡처를 못해 자꾸 넘어가서 진짜 한 열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캡처를 한 다음에 가자 홍은채 너네 여기 너무 빨라 왜냐하면 이유는 다운을 안 하고 팔꿈치를 안 올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응. 아니 갑자기 그 쿨 디캠이 뜨길래 봤는데 카즈와 홍은채만 동작이 다른 거예요. 저희가 근데 또 그렇게 중요하게 맞췄던 동작인 거예요. 나랑 저 넘어 같이 이 다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말입니다! 이 언니가 팔꿈치를 뒤늦게 올린 거 있죠? 어? 뭐야? 뭐가 언제? 이렇게 탁 쳐야 되는데 우리 둘이는 완전 쌍둥이였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맞은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커디님 계신가요? 커디님! 커디님 정답을 알려줘. 다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다운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 헤이! 타이밍이 달렸던 거. 죄송합니다. 얘가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맞추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잘 했습니다. 잘했어요. 저희는 또 한 번에 이게 수용이 되거든요. 맞아 이렇게 빠릿빠릿해요 막내들이. 전 팀이죠. 막내들이 빠릿빠릿. 잘했어요. 이 금쪽이들 어떡할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르세라핌의 이런 완벽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자식들이 그냥 이렇게 간 거야. 아니 채원의 모교 대포고. 맞아요. 도대체 채원은 어떤 학생? 모교가 뭐야? 나의 지난 학교. 자르고 있는데요. 짜잔! 귀여워! 너무 예뻐! 대포고등학교의 슈퍼스타 김채원 양! 안녕, 김채원 남자친구 있거나 좋아하는 게 있는지 물어봐주세요. 대신 전해드립니다. 올라오는 거면 진짜 찐이야. 대박이다. 와, 인기 짱이다. 이런 자료가 딱 있는데 그 다음에?
개포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이제 얘 누구냐? 처음 본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 본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진 않았는데 약간 수능 보석이었던 거죠 수능 보석? 아 이게 제 입으로 메이크업 선생님 근데 인기 되게... 있었어요 여러분 졸업식 때 그 저랑 사진 찍으려고 남자애들 친구들이 줄을 섰었어요 오 이건 처음 듣는 얘기다 그 줄 선 친구들아 빨리 글을 올려봐 지금 내가 오해를 받고 있잖아 글 좀 올려 글 올려봐 빨리 제발 김채원 양은 개포고등학교의 슈퍼스타가 맞지만 그 사실을 뭐?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게 더 억울한 거 아니야? 그거 뭐 어때? 뭐 극소수의 사람에서 인기가 많아 대단한 거야 맞아 그거는 좋아 대단한 거야 고마워 얘들아 아니 채원이 면허가 있어 근데 맞아요 여러 번 사고난 것 같은데 몇 살 때 땄어요? 딸 수 있을 나이가 되자마자 땄어요 그때 마침 시간이 있다고 나가지고 아니 같이 따자 아니야 내가 먼저 낼게 빠르게 빡 땄구나 빠르게 빡 땄어 한 번에? 좋겠다 아니 채원이가 운전하는 차에 타본 멤버가 있어 혹시? 아직 아무도 없어 말만 들었어 맨날 데려다줘요 네, 카니발 빌려주시면 네, 이따가 그러면 퇴근길에 제가 퇴근길에 예. 아주 완전 가보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카지아로 넘어갑시다 네 최근에 카지아가 멤버들한테 배운 한국어가 있다면 뭐 배웠어 최근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오! 무슨 꿍꿍이야? 너 무슨 꿍꿍이야? 무슨 꿍꿍이야? 요 이거는 누가 알렸어? 김채원 리더 아니 지아가 이게 타격감이 좋아서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아~ 멤버들한테 멤버들이 수상하신 짓 할 때 너 지금 무슨 꿍꿍이야? 아~ 이렇게 말했으면 된다고 말하면 된다 잘해줬어요 모시 모시 지분가 모시 지분가 모시 지분가 오토코나라 스키아이타이 멤버 와다레 멤버 나가네 멤버 나가네 아니? 이해했어요? 아니? 아니래 알려줘 안돼 알려줬어 저 알아요 사춘기 사춘기 태훈짱 미우와 가와이 소레다케 소레다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질문이 뭐였어? 그니까 에? 지분가 오토코 나라 지분가 오토코 나라 나를 더 지켜야겠다니까? 나를 더 지켜야겠다니까? 내가 남자라면 에. 누구랑 만나고 싶냐? 아, 나 낭비 없다? 눈치 계산이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귀엽다고 하는데 아,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숨겨진 또 귀여움이 있는 거지 은채는 아직 애기라서 뭐? 은채 섭섭해? 아니야 안 섭섭해 아니야 내가 여자면 아니야 나 진짜 안 섭섭해 그래? 응 그럴게요 방금 사실 질문은 사실을 몰랐잖아 은채가 알고 있는 일본어는 좀 뭐가 있어? 私たちの first studio album 앨범가 리리스 されました 방송용 멘트 홍보 멘트 이거 중요하지 홍보 멘트 막 도어가 시마리마스 문이 닫힙니다 카드 옷돌이 구두사이 카드를 꽂아주세요 따라하는 일본어가 그 기계가 하는 말들이잖아 네 맞아요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몰라? 알아요 난데 콘나니 오이시노 무카츠쿠 너무 귀여워 무카츠쿠 너무 귀엽다 가와이 나는 집에서 일본어만 쓰거든 우리 애들도 다 일본어를 쓰고 하니까 아니, 원래 잘하셨어요? 아니면 회화만 하고 하는데. 맨날 그 전화하고 왜냐면 장거리 연애를 했으니까 맨날 전화하고 하다가 와 몇 년 연애했어? 연애 얘기해보자 첫사랑의 4년 반을 만났는데 한 번도 안 헤어지고?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만났어 일본인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만났다고? 역시 사람 이름 몰라 운메 데스까? 운메 다 또 모아모랴 오짱! 오짱! 와 일본어를 이렇게 사랑으로 배우셨구나 사랑은 못 이겨 진짜? 그니까 이거 장구리언 얼마나 힘들어 드라마 보는 아줌마들 같아 못 살아 그냥 카즈아가 또 발레를 오래 했잖아 근데 네. 이제 너
어딜 가도 사실 발레 얘기를 하고. 아, 네. 질문하는 거 좀 지겹지. 발레만 몇 년 했냐? 가끔. 발레만 몇 년 했냐? 네네. 명대사야. 왜였어? 보이즈 플래닛 명대사. 아. 영웅만 한 몇 년 했냐? 무서운 선생님이죠. 무서운 선생님이야. 무서운 선생님. 아니야. 그냥 몰라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실수 발레 15년 했습니다. 15년 했습니다. 15년 많이 했네요. 지겹겠지만 오늘까지만. 근데 또 다른 예능이랑 또 다를 거야. 나한테 발레 동작 하나만 또 알려줘봐. 발레 동작? 완전 화려한 걸 알려드릴게요. 점프. 점프? 네. 우와! 띄엄! 띄엄! 산지 큐사이. 산지 큐사이. 산지 큐사이. 렛츠 고! 렛츠 고! 시키면 다 하지! 우와! 역시 댄서! 역시 댄서! 예! 산지 큐사이! 산지 큐사이 됐어. 우리 마지막 귀염둥이 은채. 근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몇 살이었어? 중학교 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애기구나. 아니에요, 애기. 저 애기 타이틀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어때? 징민이 아닌데. 그랬죠? 어쩔 수 없어, 잼민인걸. 은채의 잼민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조금 과하다 싶을 때가 있어. 잼민이 같을 때 있어요, 저거? 잼민이보다는 약간 감수성이 엄청 풍부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 때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뭐 사소한 일에도 엄청 감동받아서 막 울고. 아, 예를 들면? 눈물이 예를 들면 엄청 많아요. 화나도 눈물 나고, 감동받아도 눈물 나고, 약간 슬퍼도 눈물 나고, 행복해도 눈물 나는. 오늘은 전혀 감동받거나 재밌거나 슬프거나 하는 일이 없나 봐. 좋았다. 와, 나 진짜 연예인 됐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 혹시? 그때는 꽃가루 터질 때? 아, 무대에서? 에어샷 터질 때. 와, 진짜 신기하다. 뭔가 에어샷 터질 때마다 제가 엄청 활짝 웃는 거예요, 직캠을 다 보면은. 그리고 출퇴근길? 아, 팬들이 막 이렇게 네. 인사해주고 은채, 막. 은채, 은채 이럴 때? 은채 언니는 없어? 어, 언니 있어요? 어? 요즘 일단 일본에 많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가면 진짜 언니 은채 언니 진짜 많고 한국에서도 가끔 있어요. 잘한다. 은채가 4세대 걸그룹 다 제치고 본인이 음악방송 MC가 된 비결. 근데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왜 제가 됐는지. 근데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오디션. 봐요. 면접을 봐? 네. 오디션을 봐요, MC도. 거기서 은채가 엄청 활약을 잘했다고. 저 진짜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 맞아요. 연습 하루에 4시간씩 했어요, 이것만. 진짜? 저희 노래 인스트 부금으로 틀어놓고 진짜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진짜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 뱅크부터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은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백구형 열심히 하겠다, 진짜. 음방 MC를 하면은 네. 배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배우요? 배우는 바뀐 게 없는데 저 스스로 바뀐 게 있어요. MC가 되고 나니까 멘트 할 때나 그럴 때 절대 말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 이제 있어요. 그게 생겼구나. 하긴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MC로서 게스트 초대해서 하는 걸 하거든요. 너무 힘들죠. 힘들지 않아요? 왜 공감을 얻어내려고 해? 힘드시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되게 행복하시대. 야, 원래 전문 MC가 아니잖아. 뭔잖아요. 괜찮아요. 춤만 재밌어요. 추다가 갑자기 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충분이에요. 너처럼 막 시켜줘.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고민 상담소. 들리세요? 오늘 오지구 형이 나와서 좀 어땠는지 한마디씩. 일단 너무 편했고 선생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하다 간 것 같아요, 덕분에. 좀 더 미담을 많이 만들어내서 내가 많이 퍼뜨릴게요, 미담. 끝나고도 미담을 퍼뜨릴 미담. 카자는 어땠어?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복사 붙여넣기야, 이거. 복사 붙여넣기. 감사합니다, 네. 아, 아리가또! 은채는? 일단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친한 삼촌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맞지? 아니, 맞잖아. 아니, 진짜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뭔가 친근했어요. 재밌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또 고마워. 진짜 잘했어. 마지막에 우리 르세라핌 신곡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 안무 영상으로 우리 오지구 형 동아리 홍보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큐. 가 르세라핌에서 힘이 가장 세다고? 세죠. 누구 한 명을 패주고 싶다. 패주고? 빼주고. 패주고.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혹시 뭐 예를 들면 대표님이라든지. 얘기해. 얘기해. 팀장님. 팀장님. 아 웃겨. 정권을 쥐고. 너 휴가 주세요. 휴가 좀 주세요. 휴가 좀. 그래요. 휴가 좀 주세요 우리 르세라핌 진짜.